자, 57번. 보리심이 시방에 가득 차 있으니 시방 세계는 다 보리심의 나툼일 뿐. 이거는 초기 불교적으로 봐도요. 아까 초기 불교도 어때요? 시방을 네 가지 무량심으로 꽉 채우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비희사였잖아요. 요게 보리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문 영각도 다 보리심 닦는 보리심으로 그 자리 갔다 하는 게 저 자비심 키우다가 아라한도 나온 거다 이겁니다. 제대로 못 키워서 그렇지. 제대로 키우면 열의 종자가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 자비이사도 보리심의 작용이거든요. 보리심이 더 크죠, 개념이. 보리심은 육바라밀이 딱 균형 잡힌 마음이라면 자비 쪽으로 발현시킨 게 자비이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 보리심에서 나온 거다. 이것도 이해되실 거고. 그런데 이제 진짜 이 대승 초발심 보살은 이 우주 시방 우주를 뭐로 꽉 채워요? 보리심으로. 보리심을 발출시켜 가지고 시방 우주를 꽉 채우겠다. 네, 채우겠다는 거는 이제 내가 닦아서 채운다는 거고 실제로 어때요? 이미 꽉 차 있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내 보리심으로 꽉 차 있지 않지만 나를 통해 발현된 보리심으로 꽉 차 있는 건 아니지만 온 우주가 보리심으로 꽉 차 있다는 거 알 거고 자 이제 내가 발출한 보리심이 또한 우주를 꽉 채울 것도 알겠죠. 왜? 내가 보리심 발출한 이상 화엄돌이로 보면 실제로는 다 채우지 못했지만 화엄돌이로 보면 어때요? 원래 우주는 보리심으로 꽉 차 있었던 거고 비로자나불의 보리심으로 자 이제 나를 통해 발출된 보리심으로도 채웁니다. 어떻게 채우느냐? 내가 보리심을 발출시키기만 해도 사실은 조금만 발출시켜도 어때요? 아니 중중무진 법계니까 온 우주 법계에 제가 나름 채운 맛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죠. 보리심이 시방에 꽉 차 있으니 시방세계는 원래 보리심의 나툼일 뿐이니 네, 여러분도 시방에 또 후천적으로 채울 수 있다고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우주 법계를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우주의 세계를 보리심으로 채워보세요. 내 마음에. 그게 온 우주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별을 모르는 것이 없다. 자, 시방세계의 공간만이 아니라 삼세의 시간과 일체 중생의 수많은 중생들도 다 보리심의 나툼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자, 이 보리심에서 현상계가 나온다는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보리심에서 현상계가 나투니까 시간, 공간, 그리고 그쵸?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중생들 다 보리심의 작용이다. 이걸 일지보살은 알잖아요. 예, 이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줄 아니까 일체가 보리심 작용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한 찰나의 삼세를 모두 밝게 통달하여 그러니 한 찰나에 삼세를 모두 밝게 통달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왜? 불성에 통했으니까. 보리심에 안주했으니까요. 그래서 무량한 중생을 이롭게 하기 때문이다. 자, 뭔 소리냐. 보리심이 시방에 꽉 차 있으니까 뭐 모를 게 없다. 이 온 우주에. 왜? 온 우주가 참나 작용이니까. 난 참나에 안주했으니. 그 측면에서 보면 온 우주에 내가 모를 게 없다. 이런 말도 가능하고 한 찰나에 삼세에 모두 밝게 통달하여 무량한 중생 이롭게 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까지 해줬어요. 3번 제가 자세히 푼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각주 초발신보살은 삼세와 시방과 일체 중생 시간 공간 주객의 이원성에 있어서 세간법이 모두 보리심의 작용 즉 무한한 상호관계를 갖는 무한합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상호관계를 갖는 중중무진 법계일 뿐이다. 이걸 안다. 따라서 한 찰나가 무량한 세월임을 알고 그동안 설명 많이 드렸는데 오늘 또 새로운 기분으로 설명드립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이 곧 무량한 시방국토임을 알고 자신이 바로 일체 중생임을 알면서 법공의 진리로 여기까지는 알 수 있죠. 오직 육바라밀의 보리심만 구현한다. 이건 구공의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럴 때 앞에 나온 법공의 진리는 그 구공의 영역까지 이른 법공의 진리겠죠. 그렇죠? 이 말씀 이해되세요? 자,
호리심에 대해서 이해할 때 법공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이 구공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법공과 구공이 하나가 여기서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경지로 묘사할 때는 지금 이 법공은 구공에 이른 법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공의 극치를 말하는 거죠. 구공이 구공이니까 아시겠죠? 법공의 기초면 아직 구공을 모르는 법공도 가능한데 제대로 된 구공은 법공과 하나니까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꼭 앞에는 왜 법공의 단계고 뒤에는 왜 구공의 단계를 이야기합니까? 하나예요, 하나. 원래 다 해서 그냥 법공이에요. 법공의 깊이가 있어서 나눈 것뿐인데 구공이 법공의 극치였고 이 구공도 법공의 극치니까 하나니까 원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여기까지는 법공의 진리로도 알수 있습니다라고 써놓은 거지 실제로는 진짜 구공이죠. 제대로 텅빈걸 아신 분이죠. 그래서 일체 만법이 본래 다 중생에서 나온 아니 참나에서 나온 걸 아니까 오직 육바라밀만 구현하면 되지 하고 살아가시는 그 일지보살의 경지를 이렇게 묘사해놨다 이겁니다. 따라서 한 찰나에 삼세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보면서 시방 국토의 무량한 중생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심으로 시방을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중중무진 법계니까. 그렇죠. 원래도 하나지만 내 마음에서 육바라밀의 마음을 발출시키는 동시에 온 우주에 가득 찬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온 우주 내가 육바라밀을 잘하기만 하면 사실은 이온 우주 중생한테도 다 도움이 돼서 이롭게 되는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하는 것도 알고 이렇게 한 마음을 쓴다는 것. 시방 우주를 에 있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한 마음을 낸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상식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이치를 써놓은 겁니다. 자, 58번. 보살의 뜻과 서원은, 그럼 서원바라밀이죠. 그 바라밀로 치면 서원바라밀이란 거고, 우리 보리심에서 뭐라고 했죠, 요거를? 보리심 중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발출했을 때 보리심. 원보리심과 행보리심. 서원을 세우는 것과 실천하는 것. 육바라밀을 잘하겠다고 서원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건 육바라밀을 실제로 잘하는 거. 그래서 보살의 뜻과 서원은 원보리심입니다. 보리심 중에 원을 세우는 보리심의 작용. 요 보살의 뜻과 서원은 시방세계와 동등하니. 자, 보세요. 장차 시방세계 모든 중생을 다 구하리라, 육바라밀로 구해내리라 하는 서원은 온 우주를 불국토로 만들이라 하는 서원은 그 작은 싹일 때 이미 화엄도리로 말하면 온 우주가 이미 다 구해졌다는 그 열매가 이미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방 세계와 동등하죠. 씨앗에서 열매를 보는 거예요. 요 위에 것도 그랬죠. 요 위에 것도 일지보살이 뭔 시방에 가득 차 보리심이 시방에 가득 차서 온 우주 중생의 뭐를 타고하고 분별이 모르는 게 없고 이거는 씨앗에서 열매를 보는 겁니다. 다. 그 씨앗에 그 열매가 다 들어 있고 시간 공간 이원성이 다 참나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이 참나대로 살아가는 그 일지보살의 그 마음씀, 하나의 마음씀 안에 그게 다 갖춰져 있다. 온 우주 구제가 다 들어있고, 온 우주에 대한 지혜, 분별 지혜를 다그 안에 품고 있고, 온 우주 중생까지 다그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 이렇게 씨앗에서 열매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시간이 한 찰나가 무량 세월이니까 지금 이 순간에 저 미래의 열매도 들어있다고 보는 거고, 또 공간적으로. 지금 이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들어있으니까 내가 마음 하나 먹은 게온 우주에 공간적으로 영향을 주고 시간적으로 장차 내가 저 중생들을 다 부처로 만들어 낼 텐데 그게 지금 요 안에 들어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 모든 중생한테까지 보리심이 미치고 나의 보리심이 지금 이 순간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있다. 한 찰나의 시방 우주에 내가 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설명들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런 이치가 있다는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안 되죠. 그렇죠? 미미하겠죠? 영향력이. 아니, 제가 육바라밀 한다고 좋아지면 여러분도 이미 다잘 되셨어야죠. 그렇죠? 제가 안 했든가. 그렇지 않나요? 제가 안 했든가. 아니, 부처님들, 그럼 여러분 중생들 입장에서 뭐야, 부처님들 공부 좀 제대로 하지. 왜 나한테 영향력이 하나도 왜 내가 탐진치에서 전혀 벗어나질 못하지? 일지보살만 돼도 뭐다 구해준다는데 왜 나를 못 구해주는 거야? 라고 말할 만도 하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이치가 있는 거지. 영향력은 미미하다. 다만 이런 이치를 깨닫고 있다. 일지보살은. 그래서 전혀 다른 차원대에 살아간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겠죠. 자존감 아무리 없는 분도 일지보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온 우주를 책임졌네. 이런 뭐 책임감을 느끼고 온 우주에 내가 다 찾아가야 되는데 하는 아무도 오라고 안 했는데 어떡하지? 내가 방문을 이번 생에는 이별까지 지구밖에 안 되겠는데 그리고 다른 별은 예약 받아 아무리 예약을 해도 줄 서서 지구 다 구하고 할 생각하니까 이게 또 각이 안 나오네. 혼자 그럴 수 있죠. 이런 다른 차원의 세계에 산다는 거예요. 일지보살은 시공도 그냥 하나로 보면서 일체 중생도 나랑 둘러보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는 얘기를 그 얘기를 이렇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이렇게 풀어내면 이렇게 큰 얘기가 거기 들어있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씨앗 안에서 열매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서원 하나 세웠다고 뭐 시방 세계랑 동등하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 그 씨앗에서 열매를 보면 와 이건 우주적인데 라는 거예요. 우주적인데 자비심이 모든 중생에게 두루 넘쳐서 모두 성불의 공덕을 닦게 하니 그 힘은 끝이 없다. 엄청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서원 하나가 실제로 그 결과물을 낼 걸 생각하면 결국 언젠가는 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무량한 미래라도. 자 보세요. 일지보살이 이미 중생계 문제 해법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닦으면 온 우주는 언젠가 구제되겠죠. 이렇게 본다면 한 찰나가 또 영원이라면 지금 그 사람은 그 결과물을 이미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우주적이다 이거예요. 이 발언이 우주적이고 힘이 끝이 없다. 이건 온 우주를 반드시 다 구제해 놓고 끝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이 우주에 일지보살이 없나? 씨가 말랐나? 왜 이 우주가 이 모양이야? 이럴 수도 있다고요. 그 말도 맞습니다. 이 말도 맞고.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아요. 초바심보살은 일체 중생을 자신과 둘러보지 않으니까 일체 중생을 모두 성불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보살인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뭐 다음 생에 내가 도와줄게 뭐 이럴지는 몰라도 안 도와준단 말은 할 수가 없어요. 보살이 아무리 왼수라도 아 왼수가 막 왼수짓 하더니 또 와서 너 보살이라며 나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너 나 구제해주기로 서원했다고 들었는데. 비로전화부라고 도장 찍었다던데 뭐 이러면서 오면 재수 없잖아요. 저는 그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와줄게. 맨 뒤에. 그러니까 다른 중생 다 성불시키고 그 다음에 도와줄게. 뭐 이렇게 해야 제 마음이 편하니까. 안 도와준다고 하면 내가 찜찜하니까. 근데 도와주자고 하니 내 애고가 찜찜하고 안 도와준다고 하니 내 양심이 보리심이 찜찜해하니까 타협안 도와줄게. 나중에 분 다 풀리고 막 진짜 막 우주가 부처로 창궐해 있을 때. 또, 그래도 다른 부처가 안 도와주면 내가 또 도와줄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아니, 그렇게라도 애고가 이해를 해야죠. 애고가 마음 편하거든. 근데 그게 낫지. 안 도와준다는 건 매정하잖아요. 보살도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난 내가 보살이 못 되는구나 하는 또 이제 그런 마음까지 드니까 보살도에서 좌절하실까봐 제가 타협안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해 드립니다. 모든 59번 모든 삼세의 사람 중에 존귀한 분이 사람 중에 인중존 존귀한 분이 자 요 뜻이 사실은 양족존이란 말 있죠. 제가 예전에도 그 우리 화엄경 강의에서도 다룬 것 같은데 요 양족존이 제가 흔히 그렇게 풀어요. 두 발을 딱 디디고 있으면 예, 진리의 세계, 현상계에 두 발 디딘 존재다. 아니면 반야, 지혜와 복덕. 이거 합치면 육바라밀이니까. 육바라밀 두 다리를 다 걸치고 있다. 이렇게도 많이 풀어요. 그런 표현 저는 설명을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어떤 스님한테 그런 식 설명을 들었는데 느낌이 좋더라고요. 양족존. 그래서 그런데 이 발족자는 구족하라는 뜻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복덕이 원만하게 갖춰진 부처님 이런 게 이제 사전적으로는 일반적 해석입니다. 근데 사전 뒤져보시면 두 발 갈린 사람 중에 제일 존귀한 사람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근데 원래는 그 뜻입니다. 원래는 그 지혜 복덕 구족한 양반 이거는 고급진 해석인데
원래 인도에서는 그 발족자가 만족족자랑 발족자는 다르잖아요. 인도에서 한자가 있는 게 아닌데 우리니까 발족자가 구족할족자가 되죠. 인도에서는 원래는 두발 달린 짐승 중에 두발 달린 존재 중에 제일 존귀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걸 한자로 번역해 놓고 보니까 양족존이 나오는데 한자로 놓고 보니까 동양에서는 족이 만족족자도 되거든요. 두 가지를 만족한 양반 이렇게 해도 되겠네 해서 지혜복덕이 만족스러운 분, 만족스럽게 갖춘 분 이렇게도 풉니다. 근데 원래는 두발 달린 사람 중에 짐승이죠. 사람만이 아니라 꼭 그냥 두발 달린 존재 중에 최고. 침팬치도 두 발로 걸어다니면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두발 달린 존재 중에 제일 존귀한 사람, 최고예요, 표현이. 지금 딱 보니까 사람 중에 제일 존귀한 분, 사실 같은 뜻이죠. 두발 달린 존재 하면 사람 생각했지, 뭐, 침팬치까지 생각하고 한 얘기는 아니겠죠. 두발 달린 존재 중에, 인간 중에 최고 존귀한 분, 그게 번역을 한문으로 양족존 이렇게 번역해 놓고 보니까, 두 가지를 다 갖췄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니까, 이제 응용 해석으로 쓰인 거예요. 응용된 해석으로. 지혜 복덕을 다 갖췄네. 뭐, 진리와 현상계, 이사를 다 구족했네, 막 이렇게. 근데 저는 양다리 부처님 이런 표현을 선호합니다. 원래 그 양다리에서 나온 말, 양다리 가졌다는 존재에서 나온 말이라 저는 저대로 어떤 그런 스님의 해석을 존중해서 재밌게 들어서 이렇게 씁니다만, 원뜻은 아셔야죠. 원뜻은 뭐예요? 그러니까 두발 달린 존재 중에 제일 존귀함은 이게 본뜻이고, 그런데 이제 한자를 쓰는 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저거를? 지혜 복덕이 원만히 갖춰지신 분, 요게 이제 제일 올바른 해석으로 쓰이죠. 이해되시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응용된 해석이다. 그것도 알아두시죠. 뭐, 내용이 좋으니까. 근데 저는 두 다리를 진리와 현상계 딛고 서신 분, 요런 느낌, 두발 달린 존재 중에 제일 존귀하다고 했을 때두 발을 진리와 현상계, 지혜와 복덕의 세계에 딱 이렇게 디디신 분, 이런 느낌도 좋아합니다. 근데 원뜻을 제가 설명 안 해드리면 또안될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런 의미로 많이 씁니다만은. 그것도 응용된 해석이고, 원 해석은 알아두세요. 원래는 그냥 두발 달린 존재 중에 최고. 지금 인중존 하는 게 다시 쉽게 말하면 이게 양적존이에요. 인중존, 사람 중에 최고. 그 최고, 칭찬 아닙니까? 사람 중에 사람. 여러분, 기독교에서 사람의 아들이 사람 중에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자, 메시아 이런 뜻이에요. 인자나 메시아. 사람의 아들 인자잖아요. 인자. 예수님은 인자라고 하는 게 사람의 아들이요. 의미하는 게 사람 중에 제일 하느님 같은 사람 중에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인중존이죠.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인자란 뜻이에요. 거의. 사람 중에 제일 존귀한 분. 그런 3세 사람 중에 이렇게 인중존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말고도 수많은 부처님들은 다 뭐라고요? 모두 어디서 태어나요? 발보리심. 육바라밀 마음이 들썩여가지고, 아, 내가 육바라밀을, 원보리심이 뭐겠어요? 내가 육바라밀을 잘해서가 아니라, 육바라밀을 제대로 해가지고 자리, 이타, 모든 중생 다 고쳐줄 거야. 자, 중생들 치료법이 뭐예요? 육바라밀이에요. 내가 육바라밀 잘하려는 거는 중생들을 고쳐줄 수 있어서 그래요. 내가 먼저 치료법을 내 영혼에서 실험해가지고 치료법을 찾아낸 다음 상구보리입니다. 하와 중생, 모든 중생 다 고쳐놓을 거야. 이게 이 정도가 제대로 된 보살의 소원입니다. 육바라밀의 소원이. 육바라밀 잘할 거예요. 왜 육바라밀이냐? 상구보리. 위로는 보리를 얻어서 밑으로는 중생을 교화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를 일반적으로 자리의 서원, 이걸 이타의 서원 그럽니다. 서원으로 하면. 자, 그러면 이 보리가 뭐냐? 이게 지금 반야를 얻겠다는 거예요. 그럼 반야만 있는 게 아니라 육바라밀을 갖춘 반야예요. 육바라밀을 잘 해가지고 육바라밀 중에 맨 마지막에 반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바라밀을 다 해본 뒤에 딱 반야 바라밀로 완성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중생들한테 그대로 가르쳐줘서 방편을 써가지고 중생들을 교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뭘로 하냐? 육바라밀로 하죠. 똑같이. 그러니까 나부터 육바라밀로 치유한 다음에 모든 중생 육바라밀로 싹 고쳐놓을 거야.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암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비방을 얻는다면
혼자만 갖고 있을 수 없겠죠. 모두와 나누겠죠. 그게 지금 중생들한테 제일 간절한 문제 아닙니까? 몸의 치료도 그런데 영혼의 치유예요, 이게. 영혼, 탐진치 탐독을 제거할 수 있는 최고의 묘방을 얻어가지고 탐진치에 허덕이는 모든 중생들을 싹 고쳐놓겠다는 거예요. 그 최고의 마음의 의사가 품는 서원입니다, 저 서원은. 그냥 막연히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요. 아래는 중생을 구제할게요. 두 개가 따로 놀면 안 돼요. 위로 보리를 구해서요. 라고 할 때 절박해야 돼요. 암 치료제만큼 절박해야 돼요. 탐진치 치료제, 삼독 치료제. 요거를 제가 꼭 얻어가지고요. 제 영혼에서 실험해가지고 꼭 얻어서 육바라밀로 어떻게 탐진치를 고쳐놓을지 답을 알아내가지고 그게 답이 반야바라밀이죠. 그렇지. 그 안에 육바라밀 다 들어있어요. 그걸 써가지고 중생 싹 고쳐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양족존이죠. 반야와 방편. 양쪽을 다 발로 디디고 그냥 디디고 선 게 아니라 만족스럽게 그 공덕을 갖춰야 돼요. 양쪽에 다. 그렇죠. 양쪽 다 반야도 확실하게. 뭐 육바라밀 써가지고 중생들한테 그 중생을 도와주는 그 방편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영향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육바라밀 안 닦고 반야만 얻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먼저 성불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원불교 얘기 강의를 하니까 원불교식으로도 설명드리면 요거를 성불 재중이라고 합니다. 원불교에서는. 이해되세요? 반야를 얻겠다는 건 내가 먼저 성불하겠다는 거예요. 보리를 얻겠다는 거니까. 부처님처럼 크게 깨닫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불해서 남들을 중생을 싹 건져주겠다. 성불 재중.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줄여서 성불 재중 이렇게도 표현한다. 이런 서원이 생기세요? 가끔. 가끔. 진짜 막 짠한 막 드라마 보다가 에이씨 내가 다 구해줄 거야. 그래서 또 그날 하루 잊어버리고. 자 이렇게 우리가 가끔씩은 발심을 해요. 왜? 우린 양심이 있으니까. 가끔씩은요 우리 안에서 신성이 작동해요. 신성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그 일지보살의 초발심이 그 초발심이란 말 때문에 나도 처음 발심한 것 같은데 그런 초발심이 아니라 가끔씩 올라오던 이 정체모를 발심이 공부를 통해서 확실해졌다가 나중에 정확하게 여러분이 다 이해까지 하고 실천까지 하고 즉 행 서원도 세우고 실천도 해보고 이게 엄청 쌓였을 때 제대로 된 초발심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또 더 큰 또 서원이 설 때고요. 야 이제 답을 얻었다.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원으로만 못 얻어요. 원한 다음에 열심히 육바라밀 실천하다가 이제 제대로 육바라밀 알았을 때 더 큰 서원이 생기겠죠. 그게 초발심이에요. 지금 와 이 육바라밀로 이제 답을 얻었다. 모든 중생 다 치료할 수 있겠다. 치료제를 발견한 그 기쁨이에요. 지금 일지의 환희는. 시방 우주 다 구제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왜 자꾸 일지조에 시방 우주를 다 방문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구제해 주겠다는 이게 왜 나오냐면 탐진치 제거 치료제를 얻었다니까요. 지금 암 치료제 얻었으면 아마 가가호호 방문하고 싶지 않을까요? 집에 암 있으십니까? 암 다 있어요. 육체의 살림살이도 이런데 영혼의 살림살이 지금 되게 탐진치 있으십니까? 장난 아니죠. 집집마다. 그거 치료제를 개발한 사람이 지금 우리 지구만도 아니에요. 시방 어디에라도 중생 하나가 탐진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면 내가 가야겠다는 생각 안 하겠냐고요. 나는 답을 아는데. 그러니까 답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불한 맛이 있다는 거예요. 일지면 이미 성불한 셈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답을 치료제를 얻어버렸다고요. 물론 중생들 고치는 솜씨가 뛰어나진 않아요. 그래도 이미 답을 얻었기 때문에 자꾸 이제 돌아다니면서 구제하고 다니다 보면 솜씨가 늘겠죠. 요령도 늘겠죠. 그럼 2지가 되고 3지가 되고 4지가 되고. 그러니까 1지만 얻어놓으면 그 다음은 이거 간다 이거예요. 왜? 이제 1지가 되면 뭘 할지가 분명히 나오고 사명이 나오고 우주에서 미션이 딱 정확히 주어져요. 그럼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실력은 늘 수밖에 없어요. 의사들도 처음 막 이제 면허 따가지고 막 하면 좀 불안하잖아요. 자기도 불안하고 환자도 불안하고 서로 막 불안하고 그렇죠. 거기서 공명이 일어나고 불안감이 더 커지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노련한 사람한테 가면 어떻게 돼요? 불안감이 벌써 날아가죠. 왜 이쪽이 너무 당당하니까. 이거 막 병원에서 다른 데서 다 죽을 병이라는데 아 그거 별거 아닙니다 하면 벌써 확 이게 명의를 만났구나 하면서 알고 보니 뭐 사기꾼일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보살도 똑같다고요. 더 레벨이 높은 보살은 만나면 더 쉽게 녹이겠죠. 탐진치를. 아, 그런 거 탐진치 가지고는 저기 누구네는 더 심했다. 이러면서 바로 여유롭게 접근해서 탐진치를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그래서 상구벌이 하와중생을 서원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꼭 치료법을 발견해가지고 다 고쳐주겠다. 이게 보살의 서원입니다. 보살 서원 하나만 해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보살도가 뭔지 보여요. 이게 시방세계와 동등하다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자, 또 그 다음에 그래서 모든 존귀한 열애 및 불보살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발심에서 나와요. 발심에서. 서원바람이. 이 발심에 걸림이 없고 한계가 없으니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런데 그래서 이 발심이 이 일지보살은 초발심보살은 어떻다고요? 이 발심에서 태어나는데 이 발심에 걸림이 없고 한계가 없다는 게 온 우주 중생을 다 구제하리라 육바라밀로 이런 발심이니까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발심이라는 거예요. 초발심보살의 발심은. 초발심보살의 발심은 헤아릴 수가 없다. 그 힘이 끝이 없고 헤아릴 수가 없다. 왜? 발심의 한계가 없어서. 사무량신급의 발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량한 발심이기 때문에 온 우주 중생을 다 도와주고 그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기쁨을 함께하면서 그들을 다 성불로 인도하겠다는 그 위대한 발심이기 때문에 헤아릴 수가 없다. 60번 일체 지혜에 대한 알미란 열애지입니다. 부처나 얻는 지혜예요. 이 열애의 지혜를 지혜 중에 제일 끝판왕이죠.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를 맹세코 반드시 이루어. 왜? 이래야 중생을 도와주니까. 소유한 중생을 자기 소유래요. 중생이. 나랑 둘이 아니니까. 내 집안 사람들인 거예요. 천하가 한 가족이라 내 가족 같은 이 중생을 모두 다 영원히 제도하니 반드시 성불하여. 지금 성불을 말하는 거죠. 열애지를 얻는다는 건. 자 보세요. 이로 보리를 얻는다는 것의 끝은 어디냐. 성불이에요. 부처님과 같은 무상 정등 정각을 얻겠다는 거거든요. 발보리심 자체가 보리라는 게 그냥 단순한 지혜가 아니고 내 본성을 완벽히 알아서 완벽히 현상계에 구현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일체지입니다. 일체를 다 아는 지혜예요. 출세간법만 아는 게 아니라 자 참나 안에 보리심 안에 육바라밀이 종자로 들어있는 걸 아는 거는 출세간 지혜라고 그래요. 세간을 떠난 출세간의 지혜고 이거를 세간에서 구현하는 거는 세간지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끝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선까지 가면 뭐겠어요? 모든 진리죠. 출세간의 진리, 세간의 진리, 출세간의 지혜, 세간의 지혜를 퍼펙트하게 얻은 상태를 가정해서 저는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인간은. 왜? 열애는 내일이 없나요? 내일 좀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완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현상계에서는. 하지만 그 궁극의 경지를 상정할 수는 있겠죠. 왜? 참나를 아니까 이 참나가 퍼펙트하게 구현된 경지는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그 경지를 얻으려고 달려가는 게 일지보살입니다. 톨게이트는 통과했고 이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간대. 톨게이트 통과한 이후 목적지가 뭐라고요? 열애지요. 근데 실제로 역사적 석가모니의 지혜가 아니에요. 역사적 석가모니 때는 십지 이론도 없었어요. 지금은 화엄경식으로 말하면 십지에서나 얻는 그런 열애의 지혜. 알고 보면 십지도 끝이 아닌 더 궁극의 지혜가 열애의 지혜입니다. 그 열애의 지혜를 향해 끝없이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맹세코 그걸 반드시 이루어야 돼. 왜? 내가 이룬 만큼 꼭 목적지에 도달을 못하더라도 그 지혜를 이루는 과정에서 얻은 지혜만큼 그 소유한 중생을 구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치료제는요. 여러분 지금 똑같잖아요. 여기 물질 세계도 완벽한 약이라는 게 지금 있으니까 더 이상 약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조금 있으면 신약이 또 나올 텐데요. 더 보완한 약이 나올 텐데요. 그런 말을 왜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약을 만드는 사람들은 뭘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완벽한 약이라는 어떤 상이 있겠죠. 목표가. 그
그거예요. 일지보살한테는 완벽한 육바라밀의 구현이라는 일체지의 성취라는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발보리심, 그 보리를 얻겠다고 서원을 세웁니다. 발심을 합니다. 그래서 발보리심은 지금 서원바라밀 아니에요. 직접적으로는. 그래서 그 보리심을 이제 실제로 실천하면 행바라밀이, 행보리심이 되고. 자, 서원바라밀에 해당되는 그 서원보리심과 행보리심이 합쳐져야 원만한 보리심 구현이 이루어지는데, 바라밀의 구현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야바라밀, 구경의 궁극의 보리를 얻겠다는 건 성부를 말하고, 그걸로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건 지금 재중에 해당되죠. 그래서 지금 이 글이 그대로 성불 재중이죠. 보리를 얻을 텐데 어느 정도 보리냐? 부처의 보리를 얻고 싶다는 거예요. 퍼펙트한 보리, 세간, 출세간 다 만족시키는 완벽한 보리를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이 일지보살의 끝이 있을까요? 아니 그 수행 길의 끝이 있을까요? 지금 제일 많이 갔다는 십지보살도 지금 진보하고 있지 않을까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현상계에서는 끝이 없다. 그래서 완벽이라는 거는 영원한 목표로서 기능하는 거지 꼭 구현되지 않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완벽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현상계가 발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얘기인데 하도낙석 기억하세요? 제 주역 강의 때 하도 이론은요. 50 38목 우리 훈민정음하고도 많이 연결돼 있죠. 훈민정음 만들 때도 이런 원리가 쓰였는데 예, 27화 16수 49금 하도 선천의 세계를 묘사하는 이 오행 수, 목, 화, 토, 금 이 오행으로 굴러가는데 수리를 배정해 놓을 때는 우주의 그 진리를 설명할 때는 십수를 씁니다. 이게 동양에서는 완성수 십수는 안 써요. 왜? 현상계 설명할 때는 안 써요. 현상계 설명할 때 쓴다는 거는 그냥 완성수의 10의 의미가 아니고 뭐예요? 9 다음에 10의 의미 정도. 11과 9 사이 정도의 10의 의미지 10이라는 수를 잘 안 쓰는 게 이 진리를 상징하는 수를 쓸 때 10을 쓰면 완성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형이상학을 설명하는 참나의 세계 이거는요 동그라미 안에 참나라는 이론상 동그라미 안의 세계를 그려놓은 거지 요게 밖으로 쓰면 오행으로 작동하는데 오가 중심으로 오가 주인공 환극이 돼서 자 어떻게 되죠? 1, 예, 9, 4, 9, 금, 1, 6, 수, 예, 3, 8, 목, 2, 7, 화 해서 우리 마방진이라고 하는 낙서가 돼요. 여기서는 10은 사라집니다. 엄청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현상계에서 주인공은 이제 오가 황극이 돼서 주제하고 여기는 무극 태극의 세계예요. 무극 중에 태극이 태극 안에 형상이 선명하게 직관되는 그 세계를 그리는 거고 아까 기억하시죠? 동그라미 안에 십자가 있는 세계. 여기는 그 이 참나가 현상계에 구현될 때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낙서라고 해서 이 낙서는 낙수에서 받은 글이라고 낙서예요. 하수에서 받은 그림이라고 하도고 예전 하늘에서 받은 그림들이에요. 성인들이. 근데 낙서는 이거 받았는데 요게 서양에 넘어가서 마방진이 돼요. 왜 재밌거든요. 뭐가 재밌냐? 요거랑 요걸 더하면 10이 됩니다. 10이 안에 들어있어요. 겉으로는 안 나와요. 이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영원한 일체지의 성취는 10으로서 중요하지만 현상계 안에는 없습니다. 현상계에서는 9라는 수가 최고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원래 십지보살도 없는 거예요. 구지보살이 끝이에요. 구지보살 중에 쫙 요즘 막 교육에 왜 줄 세우기가 필요하냐. 줄을 잘 세우면 되지. 줄을 세우니만이 줄을 엉터리로 세우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줄을 자명하게 세우면 아무도 뭐라고 못합니다. 그 사람이 그 줄 맞지 하지. 사람이 인성으로 줄을 쫙 영성으로 세웠을 때 맨 앞에 있는 양말 구지 중에 제일 꼭대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이 십지 소리 듣는 거지 명예 십단이라고요. 원래 십단은 없습니다. 동양에서. 바둑도 구단에서 끝이에요. 입신의 경지가 구단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경지에 들어갔다가 구단이에요. 명예 구단 중에 제일 고수한테 그냥 명예로 십단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도 내일이면 더 발전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 경지가 끝이다라고 줄 수는 없다고요. 동양에서. 여기까지 감각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구절 볼 때 저는 실감나게 이해하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이해시켜 드리는 걸 좋아하고 일체지 이렇게 막연하게 아 그래 우리도 일체지 얻고 끝내야지
전혀 모르시는 소리예요, 사정을. 전혀 글로 배우신 분이에요, 보살도를. 안 그래요, 여기 빡셉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불가능한 거는, 막, 우리가 상상 속의 세계고, 영원한 목표로 상정돼야 돼요. 상구 보리에서. 그 석가모니께서 얻은 보리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더 궁극의 보리입니다. 비로자나불의 진리를 내가 다 알아내야겠다는 거예요, 서원이. 그럼 인간이니까 한계가 있죠. 그럼 내 깜냥껏 알아내겠다는 거예요. 최대한 알아내서 비로자나불로부터 탐진치의 그 해독을 치료하는 법을 더 정밀한 거, 자명한 걸 알아내서 알아낸 만큼 중생들한테 반드시 써가지고 중생들을 구해놓겠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성불이 언제부터라고요? 예, 7지 이상부터는 사실은 7지, 8지 이상부터는 열애라고 불러야 된다. 심지어 지금 화엄경은 1지 이상이면 사실 성불한 맛이 있다까지 해줍니다. 1지부터는 뭔 얘기예요? 성불한 맛이 있다는 건 재중도 해야 된다 이거. 중생도 굳이 할 수 있다 이거. 일지부터는 답을 알았으니까 굳이 할 수 있다. 솜씨가 좀 떨어져서 그렇지 충분히 약 쓸 수 있다 해요. 일지는 그 개원할 수 있다 해요. 일지는 개원할 수 있어요. 그걸 온 우주 고치러 다닐 수 있어요. 실력은 계속 늘겠지만 일지부터는 개원할. 화엄경이 인정하는 개원 가능. 여러분 검도 도장도 예전에 일본에 딱 도장에서 거기 면장을 줍니다. 면장. 검도 이제 유단자는 면장을 줘요. 두루마기에 좀 비법을 써서 줘요. 이게 우리 문파의 비법이다. 그럼 그 두루마기 면장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네 고향 가서 도장 열 수 있다예요. 네가 검도 도장 할 수 있다. 거기서 목록이 자기 이름도 오르고 유단자에 면장 받고 해가지고 자기가 가서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그러니까 화엄경에서는 일지한테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일지가 되면 온 우주 돌아다니면서 홍익학당 같은 뭐라 그래요? 학당 열 수 있다. 일지면 학당 열 수 있다. 어디가? 우주. 분점을 열 수 있다. 가서. 그래서 중생 다 고칠 수 있다. 실력은 딸려도 딸리는 안에서 다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고쳐갈 수 있다. 또 실력은 키워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지 이상한테 개원할 자격을 주면 학당을 열 자격을 주면 어느 세월이 될까요? 영원하죠. 근데 우주에서는 그게 일지 하나가 나오면 이렇게 우주가 들썩인다. 지구 어디에 일지 떴대? 막 이러면 막 영성계에서 막 그렇죠. 해리포터 보면 막 소식지 날아가고 어디 일지 떴대? 아주 귀한 일이네 하는 겁니다. 선배 불보살들이 막 와 오랜만에 신입 들어왔네 해가지고 축하연 해주고 싶고 막 이런 막 아이템도 주고 싶고 막. 괴물 육바라밀로 잡는 법도 가르쳐주고 싶고 발심에 걸림이 없고 한계가 없다. 아 여기까지 했고 그 이 부분 다 끝내야죠. 발심의 그 광대함은 허공과 같으며, 여기 이 허공은 그냥 진짜 허공이에요. 제가 예전 혹시 교재 받으신 분은 옆에 또 다른 말 써 있을 텐데 허공으로 보시면 돼요. 허공. 진짜로 온 우주 같이 광대하다. 발심이. 그리고 이 모든 공덕을 낳는 것이 진리의 세계와 동등하다. 여기 진리의 세계가 이 결국 뭐냐? 법계가 결국 우리 법신을 말합니다. 법신. 진리의 세계,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세계는 뭐냐? 법신이에요. 우리 참나자리. 진리로 꽉 찬. 자, 보세요. 요 그림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하면 안 되겠죠? 시간 좀 있죠? 자, 같은 그림인데 요거 지우죠. 같은 그림인데 왜 또 그리려고 했을까요? 여기 보세요. 자, 모든 육바라밀의 공덕을 낳는 건 뭘까요? 법신이요. 보리심. 보리심이 법신불이에요. 이게 법계예요. 보세요. 진리가 선명한 법계예요. 이 법계에서 모든 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일지보살만 돼도 이 법계로 얻었기 때문에 10지, 뭐 그 9지, 8지 따져봐도 화엄경에 나온 모든 경지의 부처랑 따져봐도 역량의 차이가 날 뿐이지
뿌리를 얻었단 말이에요. 난 이거 키워가기만 하면 쉽지 될수 있어요. 화학경식으로 쉽지. 그럼 여기서 내 공덕이 작더라도 키워나가면 언젠가 쉽지 까지 갈거 아닙니까? 화환경이 보장하는 최고 레벨까지. 그러니까 이 발심이 얼마나 광대하냐. 이 허공에 꽉찰 정도로 광대한 발심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 구제할 거란 발심이니까. 온 우주 중생 다 구제할 그 위대한 발심을 세우고 모든 이렇게 발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공덕은 다 어디서 나와요? 다이 법신불에서 나와요. 진리의 세계에서 나와요. 시공을 초월한 형이상학의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공 안에서 내가 일으킨 그 발심이, 이 발심이 작더라도 허공을 채울 만한 발심이고, 왜? 앞으로 그 씨앗 안에서 열매를 보니까, 결국 쉽지 될 거니까. 쉽지 될 거니까 일지의 발심만 봐도 그게 허공에 꽉찰 만한 발심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 모든 공덕의 근원은 시공을 초월한 참나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시공 초월한 참나에서 모든 게 나왔고, 시공 초월한 참나는 안 보여요. 자, 이렇게 그리면 좀더 이해되실까요? 뿌리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어요. 자, 일단 싹만 있다고 치죠. 뿌리가 지금 법신이에요. 싹이 났어요. 발심. 싹이니까 초발심이라고 하죠. 요 초발심만 해도 이 법신 자리에서 육바라밀을 충만하게 갖추고 있는 진리의 세계에서 시공 안에 현상계에 나온 싹이라 이싹 하나가 장차 온 우주를 구제할 생명의 나무가 될거 아닙니까? 그쵸? 얼마나 무성할 거며 꽃이 필 거며 열매가 맺을 겁니까? 온 우주 중생이 다이 혜택을 볼거 아닙니까? 그요 싹에서 허공을 가득 채울 우주를 가득 채울 발심이다 하는 것도 볼수 있고 보이진 않지만 지금 여러분이 발심은 보여요. 왜? 느껴지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발심, 아, 내가 성불 재중해야겠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 꼭 해가지고, 모든 중생 살려야겠다는 이 마음은 느껴지잖아요. 손에 잡힐 듯이. 근데 안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한 법계에서 나온 거예요. 참나의 세계. 비로자나불의 세계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작은 싹 하나도 소중하고, 그 싹이 나온 근원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 정밀하죠? 이런 걸 쓰시겠어요? 밥 먹고 이런 생각만 해야 돼. 이걸 쓰려면 밥 먹고 남들 연애를 할때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슬프죠? 에버랜드 갈때 여러분 이거 하고 계셔야 돼요. 아니면 에버랜드 가서 이거 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덕력이 없고선 안 나옵니다. 공덕의 힘, 덕력을 쌓아서, 내공의 힘을 쌓아서 이걸 만들어내신, 이걸 여신 양반들이 있어요. 슬프지 않나요? 이분들 아마 솔로셨을 겁니다. 생을 걸고, 안 태어난 폭치고 하자! 이렇게 해서, 이런 많은 선배들이 계셔서, 제일 슬픈 건 혹시 그게 저의 전생일 수도 있어서. 혹시,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61번을 할까 말까. 그만하죠. 여기까지. 그래서 61번부터 요 다음까지는 다음 시간에 해서, 다음 시간에 아무리 제가 아주 난리를 쳐도 끝날 수밖에 없는 분량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책거리 하는, 화엄경 초발심 하나를 떼는 그런 날이 올것 같습니다. 이거는 막, 꼭 목적지에 도달해서가 아니라 가는 길이 재밌으시죠? 일지에 대해서 별의별 소리 다한것 같아요. 그러기에 너무 좋은 경전이었어요. 가는 길에 수많은 전라도에서 해찰한다 그러는데 이렇게도 보고 여기도 보고 막 두루두루 보면서 일지의 길을 함께 걸어본 그 느낌을 받으셨으면 이 강의는 성공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